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 우리 꺼기, 뚜기, 먹이 잡아줄 겸 화천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족대낚시 오니 신나네요. 혼자 족대낚시 할 때는 수초 공략이 최고죠. 이런 곳에는 작은 물고기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뭐가 잡혔을까? 요, 오, 작은 피라미 한 마리. 작은 갈견이가 잡혔네요. 먹이로 사용하기 딱입니다. 아직 물이 안 차서 물고기들이 활동성이 좋네요. 오, 물고기 있다 밑에. 이럴 때는 물고기 다니는 것을 보면서 몰아줘야 돼. 물고기가 있네. 자, 뭐가 잡혔을까요? 오. 일단 뭐 갈견이 작은 거. 그 다음에 왕잠자리 유추. 그리고 여기 물장군 친구도 있네요. 여기 대륙중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수생곤충이 많이 잡혔네요. 수생곤충이 많다는 것은 물고기 치어가 많고 생태계가 잘 살아있다는 것이죠. 요런 생물이 많네요. 곤충 이거 뭐였더라?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 물자라입니다. 여기 물자라가 참 많더라고요. 생곤충만 종류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고 보시는데. 뭐가 있을까? 수생곤충만 바글바글 하네요. 수생곤충만? 맞네. 그래도 작은 갈견이 녀석들이 많이 잡힙니다. 이번에는 바위를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바위에는 굉장히 부분이 친구들이 좋아하죠. 오, 와. 종개가 기름 종개 두 마리가 잡혔네요. 기름 종개?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사는 친구들이에요. 야, 색이 엄청 진해졌네요. 여긴 우렁이도 많아. 겸사겸사 우렁이도 잡았습니다. 우렁이는 진짜 수초를 너무 뜯어먹어서 문제가 되는 친구기도 하죠. 그냥 엄청 살쪄있다. 포동포동하네요. 겨울 오기 전에 살을 많이 찌우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엄청 돌아다니네요. 오야, 뭐 큰 게. 우와, 뭐야. 오. 여기 몰려 있었습니다. 야, 좋은 데서 나가지는 못하고 큰 갈견이들. 와, 크다. 시원해. 제법 큰 갈견이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물 채집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렁이, 엄청 큰 우렁이가 잡혔습니다. 이야, 이 우렁이가 수초를 엄청 뜯어먹습니다. 거의 파괴시킬 정도로 엄청 뜯어먹기 때문에 일단 이건 살려주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기한 건 우리가 늘상 보는 거네요. 여기 좀 수컷 갈견이 큰 거 한 마리랑 요번엔 수생곤충도 좀 많이 잡혔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왕잠자리 유충이죠. 왕잠자리 유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장군 알을 등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친구죠.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친구들이요. 그리고 여기 물방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물방개는 아니고요. 귀엽게 생겼네요. 곤충인데. 그리고 여기
기름 좋은 게.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되게 엄청 커요. 거의 다 큰 상태의 기름 좋은 게도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륙 좋은 게. 같은 좋은 게인데 이름이 좀 달라요. 대륙 좋은 게. 이렇게 엄청 빠르죠. 자, 우리 큰 물고기들은 살려주겠습니다. 곤충하고. 조심히 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간다. 여러분들, 안녕! 조심히 가렴.